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해우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출시된 인텔 11세대 로켓레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번에 인텔 11세대 라인업은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라인업인 i7 11700K를 가져왔고요. 8코어 16스레드로 구성, 베이스 클럭은 3.6GHz, 올코어 부스터 클럭은 4.6GHz, 그리고 뭐 당연히 저번 10세대와 동일하게 14나노 공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도 아니고 비교해서 막 다양하게 벤치마크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다른 전문가들처럼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서 성능을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텔 11세대를 장착해서 다양한 벤치마크 성능과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게임 프레임, 소비 전력, 온도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메인보드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Z590 비전G 화이트 메인보드를 사용할 거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기가바이트의 850W의 파워와 PCIe Gen4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로스 브랜드의 Gen4 M.2 SSD 1TB를 장착했습니다. 램도 기존에 제가 사용 중인 어로스 8GB의 램 총 4개를 장착했고요. 아,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어로스 익스트림 3080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스펙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능을 보여드릴 텐데, 사실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 인텔 11세대 i7-11700K가 장착된 현재 이 시스템 구성으로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더 다양하고 디테일한 비교 데이터는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 영상은 다른 부연 설명 없이 측정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